때에 누가 가서 걷을까. 내가 어찌게 이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면 주가 두루다니시면 이쁜 불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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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들리. 몇개 고백합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밭을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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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두루다니시며.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 보라 주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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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러.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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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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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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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니 무너지리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네 제사했으니 주네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기쁨에 나
내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고백합시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해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만이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오후에 결혼한 전도사님이 원영팀 예배에 찬양을 인도하셔가지고 신혼여행 또 안 가시고, 네, 오늘 아마 다 마무리하고 신혼여행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요나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특별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공산 국가에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하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일구어 오시는 다른 분들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또 이루지 못할 일들을 아주 단기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 하시면 두 시간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려서 한 시간 정도 해주시기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한 시간 만에 마칠지 아니면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마음을 푹 놓으시고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우리 영상이 끝나고 나면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박수 보내주면서 맞이하도록 영상을 먼저 보고 영상 끝나고 나오실 때 여러분 박자 잘 맞추어서 박수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수교도 되지 않았던 공산국가 베트남에 죽음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뿌린 복음의 씨앗. 20여 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인들의 가슴에 사랑으로 새겨진 이름. 바로 장요나 선교사입니다. 우리 베트남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베트남 사람 돼야 돼. 포기하지 않은 복음 전파의 사명. 장요나 선교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어봅니다. 의 언더우드라고 불리는 장요나 선교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로 파송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요나 선교사의 베트남 사랑, 장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장요나 선교사는 신발회사 지사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베트남 땅을 밟았습니다.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베트남에 파송된 장요나 선교사. 그를 통해 기적처럼 의사들도 포기한 수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7차례에 걸친 감옥행이었습니다. 수교가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지구촌교회 조명동 집사라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친구가 화승의 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한테 지사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줘서 그 운동화, 르카프, 나이키 몇 박스 들고 들어가서 그걸 파는 척하면서 길가에 신발도 없이 먹을 것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신발을 나눠주면서 통곡하고 다니고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경찰에 끌려가서 첫 번째 구치소에 가게 됩니다. 장요나 선교사. 그는 먼저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능한 사업가로 살던 그에게 벼랑간 찾아온 전신마비와 혼수상태의 늪. 생사의 갈림길에서 연장받은 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후유증으로 왼쪽 눈은 실명했지만 그는 병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마음판에 새겨넣었습니다. 선교사는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해야 되고 물질의 욕에 대해서는 아니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일삭하고 그 다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라는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또는 내 것, 내 것 이런 것을 전혀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베트남 영혼이 내 친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똑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장선교사는 지난 20년간 한국의료봉사단의 도움으로 1만여 명의 언청이 환자를 수술해주고 121개에 이르는 교회와 병원, 신학교 등을 세웠습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해 지난해 2월에는 수교평화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아가페 국제종합대학 부지로 베트남 하노이시 부근 300헥타르를
정부로부터 60년간 무상 제공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제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장윤아 선교사의 삶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장선교사와의 만남으로 선교사의 비전을 사명으로 붙들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기공과를 진학을 해서 이제 의사, 그러니까 치기공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후진국에 가서 이빨도 해주고 이런 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중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가장, 물론 전문인 선교사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는 말이 그래. 남들이 나갈 나이에, 아니, 들어올 나이에 아버지는 가시냐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난 시작이다, 이제. 내가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 저분을 통해서 얻었어요. 저분은 집에 발이 있습니다. 항상 정말 좀 사도 바울적인, 사도 행전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생명을 포함한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장윤아 선교사. 생명을 내건 그의 영혼 사랑은 베트남을 비롯한 1억 6천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CGN Today 장진아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받은 비전.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라카미 신학교를 세우고 어느덧 설립 10주년을 맞아 7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감회가 깊은 장윤아 선교사. 비라카미 신학교 졸업생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이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졸업생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비라카미 신학교 졸업생들의 눈물의 고백. 이들의 결단하는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한다. 졸업생들의 감동어린 찬양으로 숙연해진 가운데 장윤아 선교사의 말씀이 선포된다. 준 장윤아 선교사. 영적인 아비오 스승에게 듣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졸업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이제 한 명 한 명 졸업생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이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교회 대표들로부터 일제히 졸업증서가 수여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명자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이 시대 마지막 땅끝이라 불리는 베트남 곳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들. 지난 20년 동안 이 교회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베트남 중부 남동성에 136번째 교회가 세워지던 날, 장윤아 선교사가 한국에서 방문한 일행과 함께 신축기공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 교회를 방문했다. 산골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이렇게 계속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스러운 이날, 장윤아 선교사는 교회 건축을 후원하는 한국교회 대표들과 함께 록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밤이 늦도록 사랑과 감사를 나눴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에 영원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땅과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복된 성일입니다. 온 지구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된 하나님의 산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60여 년 동안 이 재단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며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재단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저를 초청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재단에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증거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증거될 때 지금도 지구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권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지금 미국에서 5개 주를 비행기를 48시간 타고 부흥회를 마치고 나흘 전에 왔습니다. 제가 이틀을 땡겨 왔는데 아마 그대로 일정대로 왔더라면 이 자리에 쓰지도 못했을 정도로 지금 동부지역에 헤이켈라와 쓰나미 무슨 휴리 바람 엄청난 그런 재해가 있습니다. 공항들이 다 폐쇄됐는데 제가 떠나고 난 뒤에 로스캐롤라에서 바로 떠났는데 그 뒤에 공항이 폐쇄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은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저는 지금 살아있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지금 2급 중장애자고 눈도 하나 실명되어 있고 도저히 의사로서 진단은 지금 살아서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그 성령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그림을 보셨지만 제가 20년 하신 일이라는데 지금 23년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필름이니까 23년 동안에 베트남에 교회가 187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22만 명, 그리고 병원이 13개, 현지 의사가 208명, 그 다음에 신학교가 아까 보셨죠? 180명이 공부하는데 60명씩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이 세워지고 기타 많은 일들이 지금 베트남 땅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그런 말씀드렸죠? 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바로 그 말씀들만 가지고 저는 살고 있다고 먼저 전제하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 번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헛되고 헛된,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삶이 두 번째 거듭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같이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땅끝까지 이르네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서 우리가 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확실하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부터 28년 전에
코마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10개월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었죠.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사형선고라는 그런 놀라운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시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사는 이유가 뭐며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과연 천국이 있나? 예, 저는 똑똑히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이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었고 오늘 말씀도 다 버리라는 본론 말씀이었고 저기 아나운서가 와서 그림에 취재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계속 죽는 연습입니다. 제 집에 와보시면 센터에 나무칸이 있어요. 저는 나무칸 위에서 잡니다. 자는 것도 아니죠. 몸부림치죠. 10개월 동안 실컷 잡았는데 지금 잘 시간이 없어요. 베트남에 하루에 580명이라는 숫자가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거듭난 뒤부터는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죠. 자동으로. 두 번째 거듭나는 것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뀌어지잖아요. 온유다, 에루살렘이 뭐냐면 내 자신이고 영역이 그 다음에 온유다는 내 이웃과 내 아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땅 끝은 내가 원수진 것들, 나와 관계 없는 것들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가득 찬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권능은 은사는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거둬가 버려요. 그래서 사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 이 마이크는 하루 종일 지금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치던 기타는 좀 쉬고 있고요. 조금 전에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움직였던 피아노나 또 여기 있는 의자들도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꽃들까지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강한.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라 이 말씀 있죠. 예, 저는 똑똑히 그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가야 할 곳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죽음이요 시간이 죄입니다. 세상에 살 적에는 저는 시간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 적에는 저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랬고 세상에서 살 적에는 저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적에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베트남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9천만 명이 지금 22만 명 얼마 되지 않지만 22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뭐가 대단하냐? 천만에요. 23년 전에 제가 갔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요. 예수가 삼성 샀고요. 예수가 금성 샀고요. 물어보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저와 동역자가 되고 말 못하고 길가에 거지처럼 쓰러져 있던 언청이 그 언청이들이 지금 다 고침을 받고 성가대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정신
정신 박야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베트남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100% 순종하는 거 들어다가 옆에다 옮기면 나 싫어 안 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못하는 것들은 100% 순종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세 번 거듭나지 못했고 또한 내 안에는 죽이지 못하는 자, 고집, 자존심 아직도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정욕,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이 아직도 십자가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주일날만 거룩한 척 또 교인 크리스찬인 척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주님의 오실 날은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오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요 사용권자일밖에 없어 사용권자입니다. 내 어머니도 내 자식도 내 아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부터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정말 잘못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장훈이라고 영화감독 고지전 장훈이라고 알 거예요. 걔가 영화감독이 됐는데 그들이 아들 둘인데 그러니까 8년 전에 코마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 보고 제가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두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한 눈을 실명하고서 선교사를 갔을 때 그 땅끝 40대 10 창문지역의 오지에는 우리와 똑같은 내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그 사단의 울무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통곡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전대도 매지 말고 신발도 벗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방 두 개 들고 갔고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집사람 얼굴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이 서울에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또 11명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도 집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주를 쫓아서 산에서 돌베개 베고 그들의 헌신과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편안하다. 이건 참으로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순교라는 글자가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고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만나와 메추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순종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다음에 요단강은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홍해는 전도자를 통해서 건너왔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광야가 교회고 이 안에서 모세와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죠.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듯이 우리 안에 모세가 있으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 예수가.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잖아요. 복지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또 내 집, 내 냉장고, 내 승용차 내 자란 말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에서 탕자, 내 것이 탕자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10개월 누워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었고 다 포기해야 되는데 차라리 딱 생명이 끊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귀는 청각이 살아가지고 다 들려요. 죽은 같이 코마 상태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숨이 끊어졌으면 잊어버리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모르겠는데 살려놓고 10개월 동안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연장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눈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저 저 음부에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 장신들만 천국에 갈래요? 우리는 그걸 몰라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런 우리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있냐면 70억 잡는다면 약 23억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저 열방에서 40년 평문적에서 지구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유권자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사랑과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사용의 비리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내 사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 23년 전에 들어갔을 때 40년 타임머신 됐다고 기도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저는 67년도 68년도에 십자성부대로 올람의 육적인 전쟁터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2년을 지냈어요. 감찰부라는 그 십자성부대에 있으면서 그때 봤던 육적인 전쟁터에 갔을 때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입니다. 동양의 진주요, 동양의 파리.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60년대 보릿고개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해놓고 먹을 것이 없었고 고속도로가 없었죠. 우리 젊은 군인들의 핏값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지고 구미공단, 구로공단이 세워졌고 경제개발의 기초가 됐던 것입니다. 23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서 약 13만 명이 죽었어요. 저는 그때 살아왔고 다시스로 빠졌고 그 다음에 다시 니누에라는 베트남 땅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살리시는 그 과정을 참으로 오묘해요. 베트남의 1987년도 도의무의 쇄신정책을 통해서 동서냉전체제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나를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10개월 동안 죽었을 때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누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거짓말같이 이게 살아나서 제가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간증만 해도 몇 시간 걸리는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거듭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런 땅이 있나, 제가 식물인간으로 있을 이유가 있었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구나. 바로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더미냐 하는 그 일사각오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건에서 다시 말씀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왜 저 장윤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안에 있다면 바로 내가라고, 우리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이 말을 들어야 된다면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집사가 된 것이 장로가 된 것이 혹은 어떤 일사가오가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되고 헛되버려요.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돌뿔에 쳐도 뭔가 뜻이 있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고 만남이라는 가운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그냥 만나 심심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즈니스나 어떤 유익한 일 때문에 만나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이 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바라보시게 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베트남에 저를 만나러 온 분이 한 1600명 됩니다. 1년에. 일주일에 계속해서 와요. 1년에 5월달은 미국의 동부지역에, 아주 서부지역에, 5월, 10월은 동부지역에 이렇게 꼭 두 번씩 지표가 잡혀서 갔다 오는데 그거 제안놓고는 거의 가다 제가 베트남 땅에 있는데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중에 보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왜 와서 장윤아 선교사 관을 봐야 되고 왜 와서 이 핍박받는 걸 봐야 되는 건가, 여기에 왜, 그리고 왜 내가, 우리가 아니라 신앙은 객관적인 사건에 있으면 성숙이 되질 않습니다. 주관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잘 아시죠? 멸망한 자라는 미련한 것이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번 9월 16일 날 우리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60명씩 졸업하는데 그때는 많은 손님들이 오죠. 가운을 입고 박사 가운을 입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하는데 18일 날 저 미국에 아니요 대구에 동막교회 그 다음에 드림교회가 있어요. 합동체 이정근 목사 수영역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선교팀들이 그래서 9월 17일 날이 월요일이었고 18일 날 라오스를 갔죠. 라오스를 넘어가서 우리가 185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신성종 목사님 같이 갔었죠. 미국의 소인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정진홍 목사님이 비자를 안 받아가지고 왔어요. 베트남 단수 비자만 받아 왔기 때문에 라오스를 넘어갔다 오려면 비자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라오스 국경을 가서 이번에 내일 모레 갈 건데요. 집어넣는데 그분이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남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라오스에 넘어가서 기공식을 하다가 경찰 6명이 들어닥쳐서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그들이 고생하는데 우리 신성정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바지에다가 놀래서 소변까지 쌌대요. 요즘까지. 근데 저는 이쪽에 캐산이라는 베트남 국경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곳저곳 우리가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해가 지는데도 안 넘어와요.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24년 동안 감옥을 6번 갔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당기는 건 이루 말 수 없고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와 아비와 자식을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 백배나 받되 그 다음에 그 뒤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말이 나와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끝에 가서 말하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도 봐도 나와요. 영원한 날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르심을 받아 택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날에 가지 못해요.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핍박이 계속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11명 제자를 놓고 가르치실 때 친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감옥에 끌려다니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눈도 하나 찌그러졌고 머리도 빠져있고 걸음걸이도 제가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장애자예요. 강직성 척추염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대요. 왜냐하면 뼈 연골이 다 붙어있어요. 제 척추와 이 목뼈가 다 일자로 붙어있어요. 대나무처럼.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옆에를 잘 못 돌아봐요. 그런데 손도 그랬거든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여요 지금. 그래서 의사들이 다 놀래가지고 저를 엑스레이 찍는 의사들이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뼈가 이게 붙어있는데 이렇게 일자로 움직여요. 근데 의사들은 안 움직여야 된다고 해.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어요. 저는 무한대라고 알아요. 무한. 하루가 24시간이죠 여러분. 저는 하루를 24시간 안 해요. 지금 하루가 계속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살아난 뒤로 저는 하루라고 해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래서 베트남 땅에서 여러분 이제 이번에 오면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5m에 13m가 허가가 나요. 그 허가 나는 자체도 기적이에요. 왜? 다른 분은 지금도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가 건물도 아니라 금물. 금알금자 써서 금물. 우리 전호진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베트남에는 금물. 교회를 세울 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이번 와서 바뀌어졌죠. 자, 금알금자 쓰는데 천만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소설책이나 수학책을 보면 우리가 2는 4, 2, 4분 6. 이 책을 이게 수학책이에요. 이걸 보고서 그대로 가서 생활하잖아요. 세상에나 그대로 써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그 수학책이나 과학책이나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계산기도 뜯으러 그러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병원이 지금 13개의 현지 의사가 208명입니다. 그 의사들이 공산권 의사들이 참 의술이 좋아요. 이빨. 근데 치과 의사는 이빨 고치고 안과 의사는 눈 고치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식물인간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의사들이 아주 불치의 병, 날 때부터 병된 자, 이건 의사들이 못 고쳐요. 자기들 은사가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못 고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직접 고치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고치셔요. 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은 창세기 맨 처음에도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굴 찾죠? 아브라함을 찾아요. 아브라함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본토, 아비, 친척을 버리고 갈대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죠?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맨 처음 사역할 때 보시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30살까지는 어머니라고 아랍 문화권에 살으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살면서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 공생에 공인으로 들어가면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안 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 항아리 아구까지 장요나 이 머리 속에 전부 다 이 빠개버리면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집도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올 수가 없어요. 하루에 580명 죽는데 그걸 놔두고 온다면 나는 살인자죠.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는 순교예요. 내가 가서 죽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먹을 거 마실 거 처자식 다 끌고 와서 사는 건 역사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올람 전쟁에 처자식 데려가는 거 보셨어요? 완전 무장하고 무기하고 가는 것이지 처자식 데려가는 거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요, 적군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 무기가 말씀, 영역과 영권과 영분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사용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가 톡톡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기적들 앞에 보면은 주를 믿어라, 주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신자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꼭 붙어 있어요. 예수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글자 자체가 믿음. 이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제가 수없이 붙들 다니면 남들은 그래, 공산당 뿌락치다, 아마 돈 쓰고 저 사람이 안 나갈 거다, 다른 선교사를 그렇게 오해하지만 천만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살도 보세요. 23년간 있어도 타지도 않아요. 이게 교회 나오니까 주일나니까 이거 입고 왔지만 위에 옷들이 그전 우아래 네 개밖에 없어요. 그 빨래 빨기도 많으면 귀찮고, 전쟁터 다니면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전쟁터에 다니면 복잡하면 안 돼요. 처자식 끌고 기저귀, 애들 맨날 울죠. 지금 전쟁터가 아주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백 명이 끌려가요. 수백 명이에요. 사탄한테. 오토바이 타고 베트남 보세요. 수없이 돌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지금 지구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고 그들을 구원하러 갔다면 생명을,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라오스에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여기 장로님 목사님이 안 오실까 봐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잡혀 가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의 여섯 번의 피의 대가가 그 희생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 영혼을 살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이 전화기 한 대도 50만 원 간다면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값을 치러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이 수백 명씩 죽었는데 앉아서 내 할 일 다 하고 하이틴 특 주예수, 주예수를 믿어라? 천만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가정과 이런 것을 다 연합해 사랑해서 그 전쟁터 최전방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동력하는 것이지만, 11명 제자를 뽑았던 예수님의 그 선택, 그 뜻이 뭐냐면은 베트남에는 9천만 명을 해서 나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보내셨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나라를 직접 실천 교육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저보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이 안에 그게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남들이 인정 못하는, 배가 고파 본 자가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고 병 들어본 자가 병든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 자가 죽음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과 천국을 봤다면 저기 보내면 안 되는데, 내 안에 내 자식 내 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들 것처럼 그대로 100% 하나의 막대기가 돼서 끌려다니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득 차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이 움직일 때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듯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이 뽕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심기오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큰 산 베트남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나를 제거 명령이 2009년에 내렸지만 잡질 못해요. 저를 잡질 못해요. 잡으려면 얼마나 잡겠지만 하나님이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 이번에 졸업식 때 갔다가 9월 18일 날 다 잡혔어요. 저는 이쪽에 있었는데 저를 하나님께 피하게 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LA에서는 90만 불이면 여러분 약 10억인데요. 우리 신학교 건물을 지라고 저한테 헌금했고요. 또 로스에 제가 돈을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돈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것이란 돈이 없을 때 기름이 두 방울밖에 없을 때 내 안에 옥합을 깨트린 그 향유 있죠. 그거밖에 없을 때 그걸 아낌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트렸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심었을 때는 100% 보장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이거 사다가 저쪽에다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이게 세상 사는 장사잖아요. 하나님의 장사라고 이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생명까지 생명을 심으면 저 보세요. 경찰한테 잡혀 다니면은 더 힘이 생겨요. 핍박을 받으면은 더 힘이 생겨요. 왜? 의의 핍박이기 때문에. 제가 도둑질하다가 간음하다가 잡혀갔다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정말 몸이 다 벌벌 떨겠죠. 안 그래요. 경찰한테 붙들러 가면요. 여러분 경찰에 붙들러 갈 때 수갑을 보면 수갑이 무서워요. 그건 율법이에요. 경찰 옷을 보면 여기가 별이 달려있고 무서워요. 왜? 그들의 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그 경찰 위에 십자가를 보면 돼요. 저에게는 항상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때문에 베트남에 갔잖아요. 십자가의 돌을 보면은 그 경찰이 마음먹기 다 그 상황을 바꾸나 버려요. 그 순간에 불쌍하게 봐요 경찰이. 오직하면 예수 믿고 싶어서 나를 붙들어 가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마음이.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바꾸나요. 그 붙들어 갔어요. 합동수사반이니까 여러 명이 있거든요. 여권을 가지고 이 여권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당신 이제 이거부터 압수하죠. 이름이 뭐야 이거 놓고 다 적혀 있는데 아, 나 장요나요. 장주석인데 CHA 이제 아, 그 사람 옛날에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봐요. 이름 똑바로 얘기해요. 장요나. 이건 장주석인데 아, 그 사람 죽었다니까. 농담하지 마. 아, 농담이라고. 그 생년월일 지금 몇 살이요? 나 28살이요. 여기 43년 4월 21일인데 그 사람 죽었다니까. 에헤이 이 사람 미쳤나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라고. 국적이 어디야 당신? 코리아라고 돼 있거든 여기. 나는 하늘을 알 수 왔다고. 당신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죽었다고. 왜 그러냐? 왜 당신은 와서 종교법을 위반하고 종교법 35조와 51조를 하도 붙들다 하니까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걸 위반했대.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럼 얘기해보래요. 그래, 얘기해보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가 뭔데 그래요. 어디 있는데? 이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천봉 볼펜 들고 들여다봐 이렇게. 그리고 나보고 또라 이러고. 바울아 너는 미쳤도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그립빵이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사도행전에 있죠?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보래요. 자 보세요. 제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왔잖아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은 네 말대로 하되 지혜와 총명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죠. 그가 기도가 뭐죠? 수많은 수도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 주는지 목숨의 수도 목숨의 부도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랬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지만 하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그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디 있느냐? 눈에 있다. 딱 그 얘기 끝나면서부터요.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날 때부터 요람에서 부든까지 다 예수가 알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은.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땅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예수라는 그 능력의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요.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어요. 와서 보시면. 바뀌어져요. 순간이. 우리 쭈뻔이 나한테 붙들려왔다가 쭈뻔 옆에서 막 맨날 짜고 이제 여기 오지 말아요. 막 이랬던 아이가 킥킥거리고 웃어요. 옆에서 재밌어서. 자 그러면 나는 강직성 척추염이라 땅바닥을 못 앉아요. 나무 관에 올라가 자야지 쿠션에 못 들어나요. 일자로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있고 자기 밑바닥에 앉아있고 내가 또 높은 사람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 23년 전으로 돌아가자. 제가 23년 됐다. 그랬더니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 내가 조사하고 있어. 거꾸로. 당신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서로가 몰라 눈을 조금 뜬다고 이렇게 눈 감으라고. 당신 그러면 나트랑이 있었대요. 당신 내가 23년 전 1990년대 나는 그때 다낭에 있었는데 그럼 당신은 나는 그때 캄란에 있었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캄란 아니 그때 캄란에 몇 달까지 있었느냐고. 내가 거기 몇 달에 있었냐고 떠들어대요. 그럼 내가 조용히 하쇼. 그럼 조용히 해요. 이 하나님의 권능, 예수라는 이름의 권능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이 지금 베트남을 저 187개의 교회 20만 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대림교회 와서 이정근 목사가 그 우리가 신학교 졸업시킨 아이를 지금 파송한다고 지금 두 명 지금 입양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 졸업, 그 라오스의 국경에 살아요. 졸업하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 쿤타킨타 같이 생겼고 그들이 우리 신학교 3년 졸업하고 이제는 그 600여 명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미랄이 돼서 썩었더니 한국에는 지금 13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한장로교회 가보면은 나경원 목사교회 우리 풍남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한 200명 데리고. 장신대 지금 TH임 다니고 있고. 또 저 분당에 가보면 미금역에서 오리 역사에 가면 우리 다오 선교사 내 1번 딸이죠. 제자죠. 다오가 지금 구미에 있을 때 680명. 지금 분당 남설 비전교회 소속으로. 또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 교회 가면은 지금 우리 홍련이 또 목회하고 있고. 제 제자들 열쌤이 나와서 베테랑 근로자들 붙들고 자기들 총신대. 우리 다오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신학학 박사까지. 내 아들은 10원도 준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둘이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께 다 맡겨갔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해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베테랑 목사를 내가 둘 데리고 왔었어요. 저는 저 일산에 와보시면 주염역에 제 선교센터라고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하도 집을 안 들어가니까 남솔 비전교에서 그걸 하나 얻어줬어요. 그 8층에는 베트남 아이들이 있고 10층은 제가 있는데 오면 잠깐 머무르는 곳인데 거기 왔다 지방에 이렇게 집이 다니니까 집에 갈 시간도 없고요. 초기에는 집에 들어가 보면은 어쩌다 한번 들어가 보면 집사람이 그거 막 사탄 노릇을 해서 못 있겠어요. 하룻밤도 집을 자질 못하니까 제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 지금 의사 월급을 350불 줘요. 1인당 옛날에 30불 줬습니다. 90년대 의사 30불이면 3만원이에요. 3만원은 일곱 식구가 먹고 사는 돈이에요. 일곱 식구 한 달 먹고 사는 돈인데 그래서 선교사가 100불을 주머니 가지고 있다? 저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재산 있고 우리가 돈 있으면 이건 선교사 아니에요. 사꾼이에요. 30불이면 7명 식구가 먹고 사는 쌀값이에요. 100불이면 20명이 먹고 살 돈이에요. 그걸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베트남 라오스 저 캄보디아 와보세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초창기 얘기합니다. 그 쌀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어떡하죠? 나는 살인자. 하나님한테 큰일 나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얘기를 했는데 이 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죽어있을 때 보니까 시계도 내 것이 아니고 목숨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불려가면 우린 가야 돼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 옛날에 생각해서 또 돈을 조금 이렇게 놓고 가면은 베트남 가서 엄청 회개해요. 후회를 해요. 우린 그거 없어 살거든요. 3만 원 없어 살잖아요. 또 우린 옛날에 너무 잘 살아가지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구로 갖고 난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베트남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래서 저는 음식을 사료라고 해요. 사료.
오늘 오다가 저 비행장 내에서 사료 조금 먹고 왔어요. 있으면 먹고 없어 먹고 사료. 잠은 나무 칸에서 자고요. 침대에서 자기가 너무 미안해요. 저 라오스 이제 와보시면 알겠지만 동물들처럼 살아요. 동물들처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혼날 그 일들만 제가 했었어요. 지금 공인이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돈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쓰니라고. 돈 3만 원이면 7명을 살리는 돈인데 나는 옛날에 사업한다고 하루 종일 집안 채값이 술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내가 집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면 돈 또 이게 마음이 약해서 놓고 가면 후회하고 그래서 집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리 집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베트남 목사가 와서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장윤아 선교사면 달러로 보이나 봐요. 말 혼대로 돈이 오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들이 부자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따라온 목사님이 와보니까 일산에 조그만 오피스텔에 있거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베트남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윤아 목사님 집이 여기냐고. 이렇게 조그만 가족도 없느냐고. 그래서 아 오해가 있구나. 내가 좀 우리 좀 보여주자. 아무튼 데리고서 그 다음날 차를 불러가지고 여럿이를 데리고 갔더니 우리 집에 논현동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가보니까 뭐냐 이게 재건축인가 뭐 한다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비실에 물어봤더니 당신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전화를 더듬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받아요. 엄마 아이고 안 죽었네 그래. 내가 맨날 죽었다고 그러니 죽으러 간다니까. 그래서 아직 안 죽었어. 언제 왔어? 한 3일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혼연마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집이 없네. 아이고 집이 언제 이사 왔는데 이제 와서 찾느냐. 그래?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몰라요.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걸었어요. 다시 걸었더니 동호대교를 건너와서 옥수동에 오면 있대요. 그래서 물어서 갔더니 집사람이 나왔어요. 아이고 난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럿이 데리고 왔네. 미리 얘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과일 좀 사가지고 간다고. 후자 아빠 저기 보이면 아파트 있잖아. 저기 지금도 잘 몰라요. 10층에 올라가면 있대요. 먼저 가 있으래요. 과일 사가지고 왔나.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0층에 내렸는데 아이고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호수를 모르겠어요. 여긴 저긴지 못 물어봐서. 그래서 거기 서 있었죠. 누를 수도 없고. 근데 한참 있으니까 그 10층과 11층 바랜다에 이렇게 간이 층층대가 있는데 창가 쪽으로 그 남자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그 사람 뛰어내려와. 우리가 시끌시끌하니까 내려오더만 뚫을뚫을 보나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래. 아, 여기 저 장지훈 집이 둘째 아이가 제 둘째 아들이거든요. 장지훈이. 그래서 걔 집이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예? 그럼 나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더니 그럼 혹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 훈이에요. 그게 우리 장훈이에요. 지금 영화 감독이 있던 애 있잖아. 걔가 막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붙들어 내가 울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다오가 베트남 목사와 같이 울면서 베트남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귀로 베트남 말로 하는 거죠. 베트남 목사들한테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우리 민족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아들 얼굴도 모르고요 집도 모르고요 막 같이 울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샘플로 쓰시는 거요. 시청각 교재로 그렇게 해서 집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옛날에 집을 찾아갔는데 집사람이 김포에서 90년도, 95년도, 3년도니까요. 내리면 우리 논현동까지 뭐 한 시간 걸어가요. 저기 자동차로 가면은 애들이 학교가 없어요. 집사람한테 하도 바가지 긁어서 따로 왔으면 저도 집사람이 따로 왔으면 교회 하나도 못 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샘플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인종도 누르면 내 얼굴 보면 안 열어줘요 문도. 그냥 이렇게 숨어서 열어야 돼요. 눌러야 돼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꾸 그러다 요만큼 열고 보거든요. 나야. 그러면 허수로 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방에 앉지도 못해요. 응접실에 그냥 피아노 의자에 좀 앉아가지고 물 좀 한 잔 줘요. 아이고. 당신 안 보면 그냥 살겠는데 또 보니까 한마디 해야겠네. 또 바가지 긁거든. 언제까지 선교사 하려고 그래. 아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랬더니 그만하고 와서 수박 장사라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 아이고. 사탄 씨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난 또 나와요. 그 말싸움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믿음 좋은 사모님이 부러운데요. 없더라고요. 선교지에 오면요. 사단이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김대식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모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다 들려요. 어디다 반창고 메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거든.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 왜 그러면 넘어졌대요. 어떻게 사모님 더도 맞은 건데. 이 사탄이 관용 놔두질 않아요. 영적인 전쟁터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가족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이 친해지면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엄마 마침 당신 잘 왔네 그래. 왜? 지금 이 아이가 학교를 오늘 시험을 본대요. 서울대 미달 둘째 아들이죠. 큰 놈은 서울대 다니고 있었고 서울대 미대를 본대 얘가 밤새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었으니까 얘를 좀 기도 좀 해달래요. 당신 잘 왔다. 이렇게 보니까 10원도 보내준 일이 없는데 얘가 그렇게 응? 크고 또 잘생기고 영동고등학교 3학년에 큰 놈은 구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집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키워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붙들고 우는 게 기도했었을 때 아, 시간 없다 기다리고 빨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합격하게 해달라 알았다고 이 아이가 서울대 미대를 잘 레슨비도 없어서 밤새 울었대요. 그래서 잘 기도해달라고 해서 예, 잘 합격해 달라고 하는데 입이 제 입에서는 제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 서울대 미대 나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가서 떨어지게 하시고 나도 안 그러는데 내 입에서 얘기가 나와요. 예, 제 입은 이상한 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나오니까 집사람이 아멘하다. 엄마 이 사람 미쳤네 하고 막 먹도록 그래서 막 사탄을 물러가라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애를 데리고 막 내려가면서 층층대 야 니네 아버지 열대지방 가서 또래가 됐다 말. 응? 저거 절대 듣지 말고 가서 시험 잘 봐. 뭐라고 말하지?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아이고 오늘 또 집에서 쉬지도 못하겠구나. 하룻밤을 집에가 자보질 못했어요. 집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올라오더만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세상에 당신 목사 맞소? 선교사 맞아?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봤네. 아버지가 아들을 떨어져. 어마어마 당신 막 이제 또 악을 쓰길래 제가 도망 나왔어요. 가방 들고. 아이고 오늘 또 여기 잘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자고 나왔더니 막 악을 쓰길래 아 소크라테스 부인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 나와서 논현동 뒤에 그 청계산 가는 기도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섰는데 비가 와요. 그때 내가 슬퍼서 서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요나야 내가 그 땅에 살 때 나도 그랬었다. 머무를 곳도 없었고 잠잘 때도 없었다. 요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 그 말씀이 들으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엄청나게 질투가 강해요. 자기가 쓰는 사람 자기가 강하게 붙든 사람을 보면 자기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그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믿음 뭐 시간이 한정돼서 못하겠는데요. 지금 엄청 자 그것만 요점만 얘기해 줘야 할게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살 때 선교사적인 삶의 대가가 오늘 결론이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버린 자인데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쓰는 책은 버림이라는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때 또 더 내려놓으면서 또 있어요. 또 이 시계도 내려놓으면 아직도 내 거야 이게. 버려버려. 사도 바울은 세상 그 당시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유명한 철학자고 학자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오면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란 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벽한 믿음이고 완벽한 능력이고 완벽한 기적이에요. 그분이 안에 있으면 저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 헌대로 돼요. 베트남 땅에서 와보시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곳에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내가 거기 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주인도 아니잖아요. 영혼구는 집에요. 그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대구 비락하면 생겨 전화가 와요. 5만 불 있는데 교회 세울 데 없느냐고.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말 헌대로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제 아들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배, 여기는 백배라고 나왔는데 금생에서 저는 만배 더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충청도 저 우리 고향이 선산이 충남 보령군 응천면 대창리인데요. 제가 가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속사람은 바로 떠나버려요. 이 육신은 흙이에요. 흙. 흙을 붙들고서 왜 장사를 올 동안 지내요. 하루에 580명 죽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게 내 사명이지 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는데 믿음으로 그 붙들고 와서 시간이 얼마예요. 3만 원이면 7명이 먹고 사는 돈이잖아요. 비행기 표값이면 몇 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그것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어느 날 따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고향도 가보지도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3호제 지낼 때 가서 상복 입고 제가 3호제 지낼 때 여기 총이 때문에 왔었어요. 우리 선교회. 그때 왔는데 어떻게 내려갔더니 3호제예요. 그때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친척들 다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갈려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늘에서 만납시다. 삼촌 고모 내려오십시오. 저 안고제는 저 접동골에 있는 과수원 논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포기합니다. 삼촌 고모 나눠 가지시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잘 쓰시고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어요. 다시는 내가 이곳에 안 옵니다. 아버지 무덤 어머니 무덤 여기 있지만 내 무덤은 여기 없을 것이요. 난 베트남 땅에 찢겨지고 내가 거기서 피를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아들도 얼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만배가 도디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더니 베트남에 20만 명 중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아들 얼굴을 모르고 대학을 떨어지라고 했더니 내가 키운 아이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내가 키운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20만 명 중에.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 한대로인데 모든 돈이 여기 신비해서 교회가 187개 곱하기 5만 불 해보세요. 땅값 빼고. 병원이 13개. 신학대학교. 땅을 지금 300헥타를 베트남 정부에서 99만 평을 저한테 줘. 7개 대학까지 인가까지 내서 줘요. 지어달라고. 그런데 그 돈이 1800억이에요. 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1800억을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거잖아요. 지금 대구 이성상 장로님 아들이 200억 주식회 내패스. 누가 지금 20만 원 빌리기도 힘든데 200억을 줘요. 감옥에 가 있는 박연차 씨가 이처럼 사랑하는 책자를 보고 만나자고 갔더니 저보고 기도 좀 해달래. 그러다 그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대요. 제 책을 본 거예요. 정글에 천굴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요즘에 수없이 전화가요. 이곳저곳에. 그 정글에 천굴 짓는 사람이 이제 저에 대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르게 만배가 도디잖아요. 자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연장돼요. 저 나이가 지금 43년생이니까 70대잖아요. 아니 전 28. 이게 지치질 않아요. 48시간 비행기 타고 나도 이상해. 날아다니고요. 이 발도. 잠을 안 자는데 피곤하질 않고요. 차에서만 자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살도 타지도 않고 겨울에도 저는 이 반발 입고 다녀요. 여기 한국에 와도 춥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 축복뿐만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만배로 갚아줘요. 만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만 내리고 할게요. 자, 우리의 붙이는 7가지 고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선교사적인 삶을 살 거예요. 눈이 왜 붙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좋은 것만 봐요. 아름다운 것만 봐요. 자기 자식을 봐요. 자기 남편을 봐요. 좋은 꽃을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봐야죠. 눈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셨잖아요.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소위되고 외롭고 병든 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저 오지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야죠. 영의 눈. 영적인 눈. 저는 하나 실명했지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50% 10%죠 여러분들은 11조 개념에서 10%를 하루 종일 뭘 받느냐 본 중에서 10%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눈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귀는 7가지 건데 보고 듣고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시고 첫째는 두 번째는 신음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내가 사는 목적의 존재가 내가 주님께서 그러셔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각양 은사대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다 뜻이 이 우리의 부엌에 있는 그릇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각양 은사가 있어서 그게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뭐 이 교회 세우는 은사도 있겠지만 제가 말 헌대로 이루어지고 베트남 때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렇게 돼요. 그 귀에 살아있어야 돼요. 귀가 안 되려면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돼요. 이게 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게 청각이에요. 저는 식물원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나 죽은 줄 알고 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흉도 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고요. 와서 뭐 먹지도 못한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옆에서 처음에 한 5분만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나 이렇게 드셨어요. 나중에는 가서 시득거려 내 흉 봐요.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이 식물인간 옆에 가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도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라 찬양 불러준 이유는 이게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귀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눈도 보배고 귀도 보배고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말들 유혹 같은 거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 땅끝에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 나와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음성이 안 들립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 가서 추수할 주님께 청하여 추수꾼을 보내주소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음성.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나만 천국 간다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만 천국 한번 가보십시오. 더 혼나요. 내가 너 혼자 오라고 구원했느냐. 나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나처럼. 나만 혼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처녀와 총각은 결혼했다면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기가 3년 지나 안 나면 병신들이에요.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병신이에요. 배가 임신 안 되면 병신 아니에요. 아니면 자존심이 강해서 방을 따로 쓰든지 피임을 하고 있든지. 아무튼 아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만났으면 태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옛날에는 가짜였었어요. 술주증병이었어요. 집사가. 광림교회.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만 명이 지금 아기가 났잖아요. 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들을 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숨 쉬고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먹고 말하고 이것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어떤 걸 냄새 맡고 사시죠? 계속 아침 일어나면 좋은 거 냄새 맡고 그렇죠. 향기 냄새 맡고 아니 소유되고 병든 사람 고름 같은 거 예? 나병 환자들 이런 더러운 데서 사는 사람들 이런 냄새를 맡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숨 쉴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먹고 뭘 먹고 사시죠? 좋은 것들을 먹고 그렇다고 영양가 있는 거 자기 몸에 좋은 거 골라 먹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건강할까요?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해요. 이 땅 끝에 와보시면은 저 이제 나오서 가보시면 깡통에 잔이라는 거 없어요. 유리컵을 본 일도 없어요. 그들이. 잘라가지고 코카콜라 입술이 다칠까봐 꼬부려가지고 녹슬어 있는 데다 빗물 받아서 하갈이 있어요. 그 들여다보면 마실 유생 언제부터가 우리가 유생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거 막 짜증내고 하는 것이라 너무로 비참한 사람들이 이 땅끝에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주는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그런 먹을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 있죠. 말하고.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말이 사람을 죽여요. 이 혀가. 여러분 말 한 대로 돼요. 입이 말 한 대로 돼요.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꼭 붙이십시오. 내가 오늘 대접할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오늘 모르고 있잖아요. 저 후에 다 기록이 돼요. 내가 오늘 대접할게. 오늘 내가 오늘 점심 쏠까? 20만원치 샀다고 그래.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라는 말을 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겠다. 아멘.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면 혼나요.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 줘서 산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사람도 만든 자격이 아니에요. 자리가 원초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없었던 것이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을 그 목수가 이 기술자가 허락을 받아서 그 은사를 받아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원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다 헛된 것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문부름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가보세요. 마지막에는 이 땅, 저 하늘도 종잇장 뒤집어져 말려 가시 타서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다 타 없어지고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전부 올라가면 다 책망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대접하겠으면 그게 30배로 보너스가 붙어요. 분명히 그게 붙어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심기 때문에 여기서 저 미국에서 지금 사례비 받은 것도 지금 꽤 많은데요. 그거 갖다 우리 집에다 10원 안 주잖아요. 옛날 같은 우리 집부터 가요. 처자 집부터. 아니, 내가 우리 집에다 갖다 뭐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 쓰질 않아요. 내가 너를 베트남에 살려서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나한테 강하게 있거든요.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집에다가 10만 원 몰래 갖다 줘봐요. 하나님 위해서 너 웃긴다. 나 못 믿는구나 이러잖아요.
하려면 철저하게. 그래서 입을 꼭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 있죠? 느끼고. 이 염통, 이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뛰잖아요. 똑딱똑딱. 이 가슴을 뭘 느끼고 삽니까?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안고 느끼고, 남편을 끌어 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해 보았습니까? 나와 관계 없는 것을 한번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영세로 옮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이 세상은 내가 1등을 해야 남이 2등, 3등 하고, 내가 생존경에서 부자가 돼야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고,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나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무능한 것 같으나 유능하고, 병든 것 같으나 건강하고, 저도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말 흔들어 되잖아요. 옛날에 돈 가지고 있어봐야 당좌 수표 끊고, 물 쓰듯 써봐야 그거 다 날라가버리면 끝나요. 부도 나면. 지금은 말 흔들어 돼요. 하나님 금고예요. 미치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사를 준다면, 이 생명이 연장돼요. 저 식물인간이 28년 살잖아요. 희석이 15년 살았대요. 희석이 형은. 그 다음에 만지고, 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고, 만지고, 예수. 손이 왜 붙어 있어요? 이 손이 뭘 만져야 됩니까? 이 만지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일자로 이렇게 굳어 있던 게 강직성 척추면 이렇게 이것도 안 올라왔죠. 2002년대. 1년 동안 그래서 왜 움직입니까? 그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강직성 척추로 이렇게 다녀서 이 순간에도 저는 그 엠브란스에다 일자로 들어놔가지고 거울을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놔가지고 그때 2003년대 와서 보시면 교회들이 다 커요. 저거 좀 올려라 2m. 이번 사례고 두는 야 거울 좀 잠깐 돌려봐 저기 2m 올리라고 해. 이건 살아 있었거든. 말하고 보고 이걸 활용했어요. 봐요. 낫잖아요. 저는 체험에서 나오는 걸 강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뭘 만지, 좋은 것들만 만지잖아요. 병든 사람 만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져서 예수 믿게 해주고, 이게 신유은사 강하잖아요. 의사들 못 고치는 병이 이 손을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걷고, 좋은 데만 걸어 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소외되고 낮고 험한 곳. 저 복음이 필요한 곳, 그런 곳을 걸어 다니라고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이 일곱 가지 골을 잘 사용하신다면, 아까 5m에 13m 난 이 허가서가, 교회 허가서가 설계도에 여기다 초가집이 그려졌으면 초가집이 생기는 거고, 기와집이 그려졌으면 기와, 설계도로 생기잖아요. 이 설계도가 베트남에서 공산권이 내줬다 생각하면 공산당 구청에서 내줬다면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5m 13m. 내 머리는 그게 아니죠. 1+1은 2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5m를 15m 늘려버려요. 여기다가 38m 늘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해요.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 말로 능력 주지 안에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민자는 능치 못한. 제가 설계를 187개 교회를 제가 다 설계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다 다 써가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 받은 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쓰잖아요. 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설계를 다시 만들어. 놓고, 3일 금식하고, 땅 파요. 5m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있어요. 이걸 그대로 옮겨서 땅을 파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제가 187개가 다 법조로 위반됐다면, 180번 가야 돼요, 감옥에. 중공검사에 걸려서. 한 번, 그걸로는 한 번도 간 일 없어요. 6번 감옥에 간 것은, 이 종교법 때문에 갔지. 이렇게 해서 베트남 가보시면, 우리 여기 송재상 집사님 계실 텐데 그 동우교회가 엄청 큽니다. 지금 허가서에 다섯 배를 키웠어요. 지금 이번에 완성돼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다 입을 쫙 벌리는데 베트남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내 희생과 내 대가 한 사람이 역대하 7장 14절 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이 아니죠. 백성이 단수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에서 떠나 그죠? 기도하고 내 얼굴을 보여달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네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얼굴을 보여주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제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때 그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나라 민족을 빌립을 통해서 사마를 변화시켰고
니누에를 요나를 통해서 시켰더니 현대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나를 일찍이 67년대 군인으로 갔다 오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모쪼록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프타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느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선교사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머지 후반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구들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부족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들은 전에 드린 말씀만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자기들의 그 삶에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둘 것인지 선교사적인 삶의 대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된 것이 아니오 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사명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깊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